방을 들어갔어. 깜짝 놀랐네. 와. 고바스보. 아, 그럴 줄 알았어. 고바스보를 먼저 외칠 줄 알았지. 고바스보. 그럼 이제 소스 나리를 먼저 외쳐야겠군. 좋았어. 다섯 나 명. 이거 못 봤는데. 오, 뭐야? 한분 고바스보. 더. Let's go. 그거 답 가리세요, 답. 천재인데? 고바보는 예, 안 가릴 정답 뻔했어. 오고 A. 안 가릴 거예요? 에이, 새로운 방송 안 건지. 들었는데. 한 명이 안 쳐네. A 오고 A 오고 남은 날. 안 되면 안 오시면은 한명 줄이겠습니다. 아까 가신 거 같은데요? 학생분. 시작 기억 기억. 됐어. 학생분. Let's go. 기억 기억. 좋았어. 이거 요즘 잘안 보, 요즘 잘안 보는 거. 아우, 살이 걸려가지고. 이거, 그, 있잖아요. 저희, 뭐, 하는 거. 그거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를? 아무튼, 물건인데, 물건이에요. 재밌는 물건. 놀랍게도 이거 저희 동네 이마트 2층에 그 일렉트로닉 매장에 있어요. 그래. 진짜예요, 진짜예요, 진짜 오, 이마트에 맞아, 맞아. 진짜예요. 진짜 이게 모여 있는 그런 데가 있어요. 네, 진짜로 이마트 안에 그런 데가 있어요. 저희 동네 진짜예요. 이거는 빨강 파랑이 대표적이죠. 한쪽에 파랑 잡고 한쪽에 빨강 야, 잡고 이렇게 설명 게임하는 잘한다. 그런 거. 일단 이거는 하이마트 쪽에 있고, 3번님은 일단 저랑 그 같은 사람으로 보고, 1번이 1번 아니면 7번 같은데, 저는 일단 7번 의심. 롯데리아님은 이거 롯데리아에 있는 거라고 말씀하시면 되겠네요. 이거 TV에 연결할 수도 있죠? 그치. 이건 요즘 초등학생들이 잘안 하죠? 핸드폰으로 많이 하죠? 근데 요즘은 이걸로 많이 안 하죠? 일단은 누군지 모르겠다. 아, 맞네. 아까 어떻게 얘기했더라? 네, 일렉트로닉 거기 보면은 이거 다 있고, 뭐 이거 파는 데 굉장히 많은데, 온라인으로도 팔고, 저도 가지고 있어요. 부셔 먹으셨죠? 에? 이거 그 저희 태권도장에 있었어요. 진짜로 쉼터에 있었어요, 이거. 이번 좀 이걸로 애들 살벌하다. 막 모여가지고 그 유명한 대표 게임 하고 있었어요. 에? 이후 슈퍼마리오. 아니 이거 일단 선배님이 아까 앞에서 다 말해가지고 일단 라이어가 눈치를 챈것 같긴 한데. 일단 저는 3번하고 저하고 일단 동료라고 보는데, 일단 7번이 그거였으니까, 일단 이거 라이어가 이미 내가 라이언가? 눈치를 챘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일단 거스나리 찍겠습니다. 내가 두 라이언가? 번째 파벌은 거스나리니까. 제시오를 말씀 안 하시고 오늘 추리를 아 놀랍게도 저희 학교에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작년에 했었습니다. 작년에 포켓몬 아주 야무지게 했습니다. 맞잖아, 그러면은. 뭔 5번인가? 뭔 5번이에요? 저 아니에요. 이거 칩슴. 이거 칩이 있는데 써요. 맞잖아. 그럼 나도 맞잖아. 이건 집에서도 할수 있죠, 이거? 집에서도 할수 있죠. 집에서는 할수 있지. 평민이네.
내가 라이언가? 잠깐 이거 내가 라이언가? 뭔가 아닌데 근데 다들 설명이 비슷한데? 네. 아니 근데 진짜 설명이 다 비슷해. 왜냐면은 아 이거 제시어를 얘기 못하니까 답답한데 저기 그냥 저기 전자맵 가면은 팔고 그잖아. 그 다음에 저기 아버지가 이런 거 좋아하시면은 이런 걸로 깨 이거 하시고 그쵸? 네, 얘기 자꾸 나올 수밖에 없네 이거를. 아무튼 그래요. 아무튼 종류는 다양합니다. 이거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아 자꾸 나 얘기가 나오네. 종류가 다양하긴 한데 뭔가 나리님이 말하시는 거는 제가 전에 그 어느 저희 아버지의 친구분께서 가지고 계신 걸 한번 해보긴 했거든요. 고스인가? 난가? 제 거 지금 프로필 화면에 캐릭터 하나 보이는데 이거 게임 한데 봐봐 이거 얘기하기 힘들다니까. 그래 이게 얘기하기 힘들어. 일단 5번님이 3번님 말하는 거 모르는 거 보니까 일단 5번도 의심되긴 한데 1번님이 이거 하다가 게임기 부셔가지고 그 다시는 안 한다고 한 적이 있긴 한데 이게 뭐 큰 힌트가 될 것 같긴 하네요. 고스나리 방송을 많이 봤다면 게임 종류가 참 많습니다. 마인크래프트도 있고 뭐 춤도 출 수도 있고 운동도 할 수 있고 레이싱도 할 수 있고 참 여러 가지. 아니 뭐지 도대체 제시어가 뭐지? 아 나는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아니 그 라이어의 제시어를 모르니까 아니라고요. 모르겠어. 뭐지? 내 난가? 진짜 난가? 난가? 모르겠어. 아, 나 평민이네. 그럼 맞네. 그래. 그럼 맞네. 오케이, 확인. 저 이거 그 OTT 프라이빗에서 하다가 고장낸 적이 있어요. 다행히도 직원분이 해결해 주시긴 했는데 그 이후로 딱히 쓴 적은 없어요. 이거 진짜 섬세히 다뤄야 되는데 중고로 사도 비싸고. 아니 라이어의 비싸니? 제시어가 뭔지 모르겠어. 일단 이거 조작키가 진짜 369번 선을 넘었다고? 플러스 모양. 오른쪽에는 동그라미 4개 끝. 일단 이거 5번님 아니면 대찌님 같은데 일단 라이어가 이거 눈치를 채가지고 저는 모르겠네요. 예스 이거는 일단 10만원 가격은 무조건 넘고 시작합니다. 빨간색과 파란색이 있고 중간에 뭐 이상한 금정색 화면이 있습니다. 뭐지? 대결 대찌니 아니면 롯데리아님 둘 중에 한 분 설명 고! 닌텐도요 닌텐도. 네 그래 닌텐도예요. 닌텐도 아이씨 닌텐도 지지 닌텐도. 내가 라이언가? 난가? 아니 닌텐도긴 한데 내가 라이언가? 뭐야 난가? 와 아웃한 플레이어가 없대. 저 진짜 모르겠거든요. 저희 말할 것. 아니 근데 요거를 제가 비싸가지고 가진 적이 없어서 항상 빌려서 사용하거나 그래서 딱히 더 풀 게 없어요. 이거 딱 봐도 한 명이 비슷한 건데 일단은 5번님은
아예 말을 했고, 3번하고 4번, 5번은 아는데, 2번이 약간 긴가민가 해가지고, 2번 아닌가? 아, 이번도 아까 고스나리 그거 게임 관련된 거 말했긴 했는데, 저는, 아, 약간, 이거 설명하기가 3번도 힘들어. 의심되긴 한데, 아, 설명하기가 모르겠는데, 힘들어. 이거. 이걸 설명하면 얘기 다 나와. 3번이 라이엄에 진짜 소름 돋긴 한데, 저는 일단 제일 의심되는 사람이 5번이거든요? NINTENDO. 틀렸다. NINTENDO. 닌텐도 스위치. 아니, 저 아니에요. 아니에요. 2번 같아요. 됐지, 공주님 같아요. 야, 어렵다, 어렵다. 대치님. 아니네. 5번이다. Let's go. 5번인가? 이거 100% 5번이다. 와, 이거 5번이네. 5번이 물타기에서 죽인 거 보소. 와, 진짜 소름 돋네요, 5번님. 진짜. 이 정도면 만족스럽구만. 그럼 이만 빠이빠이 젠. 자, 이제 끝났으니까. 뭐였어? 닌텐도였어? 게임기, 아, TV! 아, TV, 게임기 대 역시 내 예상이 TV였구나. 맞았어. 아, 그렇구나. 오케이, 레디. 한번더 에이, 해요. 아쉽다. 맞출 수 있었어. 헐. 한번 더. 나 Let's 너무 go! 의심해가지고 님이 뭐 됐지. 뭘 하지 못하고 가셔가지고 한 명이라도 데리고 자, 갔으면 스탠바이 좋았을 다들 텐데. 하시고, 나도 아니, 이거 좀 애초에 가리고요. 먼저 스탠바이. 좋았어. 탄산계 그냥 끝판왕 2인자죠, 그냥. 이거 다음으로 이겁니다. 취향에 따라 다르지만 전 개인적으로 이걸 2위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로도 많죠, 제로. 그건 제로여도 맛있죠? 근데 이거는 이걸로 논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솔직히 이거는 저기 그거지. 저기 햄버거랑 같이 먹으면 맛있죠. 살짝 이거 논란이 될 발언일 수도 있지만 전 이거 김 빠진 거 좋아해요. 진짜로 제가 탄산을 못 먹어서 제가 탄산을 못 먹어서 이거 김 빠진 거 좋아해요. 절대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지 마시고요. 자, 보통 배달 음식을 시킬 때 탄산 음료를 보통 그 아, 파란색으로 오케이. 확인. 시키거든요. 근데 이해했다. 고스님은 그게 맞다고 하니까 아마도 고스님이 아닐까. 일단 이거 먹으면 트림이 자주 나오긴 해요. 저는. 그러니까 같은 탄산인 건 맞는 것 같아. 근데 이게 그 탄산이 이제 세 글자인지 네 글자인지 그건 것 같은데. 아, 애매하네. 이거는 투표를 못 하겠는데. 뭐야, 나부터 보내는 거야? 잠깐만. 그렇다면, 잠깐만, 어? 어떻게 잠시 또 혼란이 오고 있으면 난가? 난가? 일단 이거가 탄생하기 전에 그 위에 거 있잖아요. 이것보다 위에 거 위에 탄그 전에 탄생한 거 거기는 그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넣은 걸로 기억해요. 뭐지? 거 봐봐요, 내 말이 맞죠? 고스란히니까. 근데 방금 한 말은 위험한 게 조금 들어있기는 한데, 그거를
55잔을 마셔야지 효과가 있는 그 위험한 물체인데. 근데 5번이 내 이야기 듣고 발언이 위험하다는 건 나랑 똑같은 질문인가? 그거 모르겠네. 일단 저는 다 드린 것 같긴 한데 이거밖에 설명이 없는 것 같아요. 다 말하면 라이아가 눈치를 챌 것 같아가지고.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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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를 못해. 제가 얘기하면 답 말하는 거거든. 이 제로 이걸 좋아합니다. 이건 그 시원하죠? 탄산감이 있고. 예, 사실 이거는 자주 먹는 거예요. 저는 어차피 제가 편미님이든 라이너든 죽으면 죽는 거. 야, 뭔지 모르겠다. 어? 진짜? 설마. 오! 라이어야! 그럼 뭐야? 사이다 대 코카콜라 아니었어? 아! 내가 라이어였구나. 아, 내가 라이어 맞네. 한번 논도. 아, 이럴 것 같긴 했어. 그래, 그 펩시, 그치. 아, 그래서 내가 햄버거에는 그, 아, 그렇구나. 나는 샤이다 대 콜라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 펩시 대 콜라 아닌가요? 아, 펩시 대 콜라인데, 사이다. 어, 잠깐, 아니, 잠깐, 나 망가렸는데! 못 봤겠지? 어, 못 봤겠지? 어. 이게 뭐지? 이게 아, 오 잠시만. 아, 이거 어떤 브랜드입니다? 어떤 브랜드? 이건 이건 엄청 비싸죠? 이건 엄청 비싸고 화려해요. 네, 이거는 명품 브랜드입니다. 이거는 대표적으로 가방이 있죠. 어, 대진님 말 안 하신다. 들리죠? 그 이중모션 국룰. 진짜 저희 반에서 중학교 때부터 이중모션 했는데 이때마다 맨날 국룰로 나왔어요. 진짜로 뭔 소리지? 이게 대표적으로 가방이 나온다고요? 말이 안 되는데. 일단 1번 왜요? 의심이 되긴 한데 이거 대표적으로 가방이라는 게 일단 이게 내가 라이언가 보다. 대표적인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있긴 하거든요. 가방이든 신발이든 립스틱이든 시계든. 그렇구나. 엄청 많긴 한데 나는 가방 난 가방밖에 모르는데. 같은 거 받은 사람들은 무슨 뜻인지 알 거예요. 또 내가 라이언가? 내가 나랑 난가? 난가? 현민인데 근데 맞잖아. 고수님 불쌍해. 고수님 진짜 겁나 억하다. 아유 진짜 시작했네. 야, 설명이 잘못됐나? 이거 설립은 이제 115주년을 달성했고 2022년 기준으로 매출이 172억 2400만 달러를 달성했고 영업이익은 57억 76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끝. 이건 번쩍번쩍하죠? 그래 있고 아주 예쁘고 화려하고 그럴요. 왜 저러지? 네, 맞나? 이런 거는 좀 많이 비싸고 골드 같은 것도 많이 팔죠. 내가 뭔 말 하려 했더라?
대찌님 말이 없다. 와, 진. 연관된 게 딱히 없는데 이중고 전한 거 빼고는. 아니, 이거 우리 집에 짭밖에 없어. 봐봐, 맞잖아. 진짜 짭밖에. 맞잖아, 내 거 맞잖아. 다 짭이에요, 진짜로 이거. 아니 7번님이 왜 1번님 말한 거 왜 이해를 못하시지? 저는 1번님이 말해가지고 저는 같은 편으로 보긴 했는데 근데 1번이 죽었다? 그러면 1번 단 사람들을 다 추리해서 그 사람들을 뭐 하면 될 것 같긴 한데 이미 늦어가지고 저는 모르겠네요. 나나나나나 야, 다 하나씩, 오. 평민, 그래, 이거는 어려워. 라이어의 단어를 몰라, 이거는. 이거, 저희 부모님이 이거와 비슷한 류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선물 받으셨고, 가진 것도, 아닌가, 선물 받으셨나? 어 일단 가지고 있는 거 봤어. 이거와 비슷한 거. 이 브랜드는 아닌데 이거와 비슷한 류의 브랜드를 선물 받은 거 저희 삼촌에게 선물 받은 거를 봤어요. 이거는 엄마랑 이모랑 고모도 다 좋아하는 건데 다 이거 사달라고 뭐 생일이나 뭐 추석이나 뭐 친척집 가면 다 이거 좀 다 뭐 한 명이 사면 부러워하고 그래가지고 전 누구인지는 잘 긴가민가 하기는 한데 약간 이번님이 맞지 않을까? 아니 이거 다 같은 말해가지고 누굴 찍을지 모르겠네. 일단 인정. 아까 1번님이 말한 게 가방이라고 했는데 맨 처음에 그게 가방은 포함돼요. 근데 제가 이어서 가방하고 또 밑에 시계하고 반지하고 등등 이야기했긴 했는데 그것도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고수님이 가방이라는 건 일단 그 뜻을 이해 못한 7번은 저는 가고 싶긴 한데 이건 아주 번쩍번쩍하고 아름답죠? 보석인가? 보석하고 샤넬인가? 예, 이게 가방 말고도 다른 화장품 용류 아니면 의류도 많이 팔더라고요. 그리고 4번님은 좀 잘못 생각한 줄 죄송합니다. 어? 과연! 아, 평민이에요. 뭐지? 나이키, 아! 어, 내가. 아, 나이키였어! 나이키였어. 그 일단 아. 나왔고 삐까뻔짝 할 때부터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저가. 아, 그래서 대치님 연기하셨구나. 아, 근데 와, 진짜 이 정보선에서 많이 쓰여요, 저거. 아니, 고수님을 왜 죽여? 나 7번님 말한 거 듣고 눈치챘는데. 그렇구나. 이거 마판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치를 챘고 고스에서 눈치를 완전하게. 뭐 한 분 나가셨잖아. 아이고. 롯데리아니. 아, 들어오시겠죠, 뭐. 아니 어떻게 내가 이걸 한 거지? 나는 아니 너무 경솔했어. 아까 저희 그 게임기도 힘들었어. 서두 네. 준비하세요. 네. 게임기도 힘들었어요. 간지. 그거 얘기하려는데 자꾸 게임기가 나올 것 같아가지고. 아유 4번. 어 잠깐. 오케이. 왜? Let's go, let's go. 야 가르쳐야 돼. 채팅 받으세요. 어 뭐야? 어? 작성하세요. 아 오케이. 서둘러 준비하세요. 이건 아 이거 설명하기 힘들다. 이거 듣는 거 많아요. 근데 학교에서 사용해요. 색깔이 있어요. 이거는 학교 말고도 집에서도 다른 곳에서도 많이 사용합니다. 이건 네 이거 다른 데서도 많이 사용하는 거 맞고 색깔별로도 있습니다. 다이소가 가성비가 짱이야. 요거 사는데 나 이거 학교에서 진짜 많이 쓰는데
어, 고수님이 이거 많이 쓴다고요? 저랑 같은 또래라 많이 안 쓸 텐데. 일단 이거 다 사람들이 다 같은 말 반복해가지고 어, 일단 이거 오지개색으로 있긴 해요. 이게 큰 어? 힌트 될 것 같긴 한데 바보님이다. 모르겠습니다. 바보님이다. 이거 색연필이다. 색연필이 아니면 그거다. 좋았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이거 잉크 냄새 좋아해요. 제 개인 취향입니다. 제 기준으로 향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덜덜덜. 가자. 느낌이 왔어. 느낌이 왔어. 느낌이 왔어. 라이어야. 이분이 라이어가 아니면 내가 라이어야. 이분이 라이어가 아니면 내가 라이어야. 아, 아니네. 그야 그 내가 잠깐만. 잠깐만. 내 설명을 아 내가 생각을 잘못했다고? 와, 내가 이런 발언을 했다니. 저 이거 중요한 답을 뭐 할 때 뭐 하는 겁니다. 예. 이건 어, 세치할 때 쓰고 어, 오케이. 오케이, 렛츠 고. 어, 이름을 적을 때 쓸걸요? 아마? 아니, 내가 라이언가? 내가 라이언가? 잠깐, 내가 라이언가? 색은 아니에요. 이거는 시험 같은 거 채점할 때 쓰는 걸 수도 있어요. 이거 내가 라이언은 와, 나 이거 바보님이 100% 라이언 줄 알고 찍었다가 아니, 하길래 뭐지? 어떻게 된 거지? 예. 일단은 예. 모르겠어. 내가 라이온가? 난가? 아니 근데 요거 제가 실수로 학교에서 안 들고 와 가지고 동생한테 쌤인 적 있어요. 그 약간 제가 캐릭터 만들기를 좋아하는데 그거 그릴 때 이걸로 선 자주 따거나 아, 내가 라이어 맞다. 야, 이거 야 이거 내가 라이어 맞다. 6번 보내자. 6번이 라이어 맞아. 그러면은 6번이 라이어가 맞다면 내가 맞아. 어, 아닌데? 잠깐만, 아니잖아. 뭐야? 그럼 나 아니잖아. 뭐요? 뭐지? 일단 이건 35가지의 색깔이 있습니다. 어, 나 진짜 라이언가? 35가지 색이 있고 핑크, 오렌지, 옐로우, 블루, 그린, 다크블루, 그레이, 바이올렛, 레드, 스모크, 블루, 마젠타, 골드, 버미니온, 브라운 등등이 있습니다. 어, 이건 힌트를 너무 많이 줘가지고 일단 전 여기까지 발언하겠습니다. 그치, 색깔별로 있는 거 맞죠? 이거 전에 되게 이거를 어떤 문방구 모 문방구에서 되게 비싼 돈을 주고 샀었거든요. 한 7,000원이었나? 그때 당시에 비싼 돈? 어, 제 기준으로. 근데 야. 다이소에서 이게 예. 아니, 5번님이 힌트를 너무 많이 주셨는데. 난 난 거 같긴 해. 솔직히 솔직히 난 거 같긴 해. 내가 라이어는 내가 라이어가 맞아. 이건 어쩔 수 없어. 이건 내가 맞. 어, 나 평민인데 맞잖아. 아니 맞잖아. 뭐야? 뭐였어? 그치. 야. 사인펜 형광펜이었어? 와. 아, 나는 색조 이게 뭐지? 색연필인 줄 알고 연기했는데 아니네. 네. 오. 나 이거 네임펜인 줄 알고 연기했는데. 나 뭐지? 와. 앞판. 자, 일단 끝났고요. 와. 앞판. 오케이. 좋았어. 잠깐만요. 한 판만 더 하죠. 오케이, 우와, 레디. 나 형광펜 아, 있는 색깔 다 검색. 아하. 좋아요. 아씨, 나 이거 쳐 치고 있었는데. 몰라 가지고.
일단 이거 이거 그냥 말하면 큰 히트가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이거 예전에 엄청 유명했던 건데 거기에 아 이거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네. 일단 패스할게요 전.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굉장히 좋아해요. 장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저는 굉장히 이걸 싫어합니다. 어떨 땐 좋고 어떤 때는 싫습니다. 뭐지? 약간 이곳이 약간 불편해요 좀. 아닌가? 이게 아닌가? 모르겠네. 이건 유명하죠? 그리고 옛날 거죠? 네, 잉어는 요즘도 자주 나오거든요. 맞는, 저도 비슷한 얘기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저기 해외여행 가면 이렇게 안 갑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거 아직도 보셔요. 그래가지고 맨날 TV 가릴 때마다 나가라고 그러셔요. 진짜로 아직까지 하는 걸 보고 있고 아직까지 하고 있고. 근데 옛날보다는 좀 떨어지긴 했죠? 그만. 이거는 이제 프로그램. 빨리 양치질 해, 일로. 방금 전에 엉크 걸린 것 같은데, 잠깐만. 아이, 모르겠다. 엉크다. 엉크 보내드려야지. 엉크 보내드려야 돼. 그래, 엉크는 보내드려야 돼. 엉크 먼저 보내요. 어쩔 수 없죠, 이거. 엉크는 자연재해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네. 이런, 안 그래도 설명 못 하시는 분. 요? 재밌는 물건. 나 진짜 억울한데. 일단, 이 PD가 엄청 유명한 PD인데. 아, 이거 말하면. 안 돼, 안 돼, 안 돼. 라이어가 눈치를 챌 것 같은데, 1박 2일. 아, 난 투표해야 되나? 아니, 엉크 걸린 줄 알고 투표해서 먼저 보내버려 했는데 엉크가 아니었어. 나는 가만히 있을래. 네, 다들 비슷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 맞네. 아, 엉크 때문에 미정님 죄송해요. 엉크 때문에 보내버렸어요. 죄송해요. 네, 정말 죄송합니다. 네. 이 프로그램은 예전부터 했었죠. 일단은 미정님 죄송합니다. 엉크 걸리신 것 같아가지고 게임 못할 것 같아서 먼저 보내려고 했더니만 이렇게 돼버렸네요. 네, 먼저 죄송한 말씀 드리면서. 이거 옛날에 굉장히 유명했죠. 이거 다 뭐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다 아실 겁니다. 이거 더 이상 힌트 주면은 눈치채가지고 못하겠어. 이거를 모를 수가 있나요? 그렇게 바보님이 고스나리님과 같은 세대라고 하셨는데 고스가 아닌 거면은 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아니, 전에 1박 2일을 외쳤는데 왜 나를 찍지? 또 1번하고 2번인가? 아니면 내가 라이어 아닌가? 모르겠네. 내일 뭐 먹지? 여기 멤버 중에 한 명이 네, 갔습니다. 이건 네 글자일걸요? 아, 헷갈려. 누굴 찍어야 되지? 맞다! 그래! 알았어. 오케이. 맞아. 맞네. 그치, 바보님이 라이어면은 맞아.
내일 진짜 뭐 먹지? 그래, 이거를 모를 수가 없는 거였어. 저는 이걸로 해외 여행을 한번 가고 싶습니다. 해외 여행 가서 이렇게 해외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응. 5번입니다. 응. 그 옛날 사람들은 다 알걸요? 네, 저는 이런 거를 좀 재밌게 봤습니다. 저는 뭐 이런 류를 잘 보진 않지만 그래도 유명했죠. 저 뭔가 라이어 단어를 알 것 같아요. 라이어 단어도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좋아하시는 프로그램이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예상하는 대로 그렇긴 한데. 왜요? 에이, 이거 옛날에 했다가 출연자가 좀 그렇게 돼가지고 아 이번님 맞네. 했던 그 이번 가자. 이번님 맞네. 대치님 맞네. 아니네. 대치님 맞네. 대치님 라이어 맞네. 무한도전 그거네. 뭐 맞았으니까 뭐 더 얘기 되지 뭐. 어? 아니야? 어? 뭐야? 난 당연히 대치님이 라이언 줄 알고 아 끝났다 게임 끝났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뭐지? 아닌가? 뭐야? 아 그건 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사람들 지금 나 잠 못 자게 하려고 작정을 했구먼. 이미 자야 할 시간을 40분 초과해 버렸는데. 1 2 이거는 아주 유명하고 옛날 거예요. 근데 말할 게 없어 똑같은 거 말한 거예요. 이거는 시즌에서도 시즌 제로 많이 했었죠. 시즌 그럼 6번 난가? 진짜 난가? 나야? 나 평민이잖아. 아니라니까. 그래 아니라니까. 아 볼카노 왔네. 아씨 어우 소리가 참 요란하네. 아 무한도전 아니었어요? 아 무한도전 난 무한도전인 줄 알았는데. 신사유기였구나. 아직 모르겠고. 네 저는 이거 태어날 때부터 몰랐죠? 저는 지금까지 살아면서 처음 들어봤어요. 어. 네, 이거는 약간 예능적인 요소가 좀 많이 재미있거든요. 11박 2일. 오케이. 아, 뭐 논란 터졌구나. 뭐야, 끝났네. 아 신서유기 맞네. 그렇지 신서유기 맞. 신서유기 맞네. 아 신서유기 맞잖아. 맞구나. 야 뭐야 이거 한경님 뭐야. 이겼다. 야 뭐예요. 안미정님 일단 미안해요. 엉크 걸려가지고 못 하시는 줄 알아가지고. 저는 질 줄 알았어요. 한 판만 더 하죠. 재밌는데. 네. 한 판만 더. 마판 찍마 찍마. 일락이네. 이건 무슨 이건 무슨 간지럽죠? 근데 약간 몸에 네 이거는 몸에 약간 문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고스나이 방송 볼 때마다 나타나는 겁니다. 이거 초등학교 때 진짜 심한 친구 봤었어요. 진짜 온몸이 막 그걸로 덮여있고 진짜 하루가 다르게 그 블러드가 나타나고. 나는 지금도 이거 치료 중인데. 아니 이거 6번님이 큰 힌트 줘가지고 이거
탕민이랑 라이어랑 비슷할 것 같긴 한데 일단 이거 제일 심한 사람은 스트레스 받아도 비드워진님 거 안녕하세요 올라오긴 하는데 잘 모르겠네요. 일단 이게 스트레스로 올라오는 건지 아니면 아 바보님이다. 강력 아 논란이 터졌었구나. 난 그 프로는 안 봐가지고 제 팀이라면 저거 무슨 뜻이 이거 라이어 단어 알겠다. 저는 이건 냉찜질해야 좀 괜찮아지는 겁니다. 맞아. 그러니까 이거 치료 중 3번, 4번님이 지금 제일 의심이 되거든. 이제 3번이 아니 4번님이야. 3번이 일단 가겠습니다. 왜냐면은 치료 중이라고 하면 그거거든. 그래 맞아. 오케이 됐어. 맞아 맞다니까. 오케이 오케이 이해했어. 이거는 나면 나면 이제 몸이 좀 가렵죠. 예, 그 미정님께서 지금 라이어로 확정이 나셨기 때문에 이제 단어를 알겠어요. 단어 알겠고 아까 치료 중이라 그래가지고 아 그렇구나 하고 찍었는데 맞았네. 난 아닌 줄 알았는데 치료 중이라 해서 아닌 줄 알았는데. 근데 고스가 아까 첫 번째 판에 고스 방송을 보면 이게 난다고 했는데 제 단어랑은 조금 다른 것 같긴 한데 그 일단 나온 거를 보니까 맞는 것 같긴 해서 제게 라이어 최종 중이 라이어니까 맞다뇨.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지. 미안해요. 일단 농심 새우깡이 너무 먹고 싶은데 이거 뜻 아는 사람은 제가 팀인 거 같기도 하고 라이어 같기도 하고 모르겠네요. 바보님이 라이어 맞아 이거는. 이분은 이제 TV만 보시는 거 같아. 이거는 칼라민 로션을 바르면 이걸 가라앉힐 수가 있대요. 이거 몸에 어디에나 날 수도 있어요. 간지럽고요. 자 이거 4번이야 4번이야 1번 아니야 4번이라고 여러분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나 평민이라고 4번님이라고. 아 봐봐 나 편민 맞다니까. 4번님이라고. 전 이거 안 납니다. 이건 아주 눈에 띄죠? 네, 이게 잘못하면은 크게 번질 수 있어요. 아, 저도 이거 몸에 딱히 안 나긴 하는데 비슷한 건 나요. 일단 이번 판은 투표하지 말고 2번님 그 다음 판에 제가 아까 그 새우깡이라는 거 왜 새우깡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아니, 4번님인데 이거. 아유 4번님인데 아 그래 그거야. 아 아쉽다. 얘기할 수가 없다 젠장. 이런 파보님 가겠다. 라이어 어? 평민이라고? 갔어. 롯데리아님 평민이 갔어. 아 진짜 제 주변에 이거 난 사람 별로 없어요. 그냥 제가 아는 5번님 같은데 제가 아는 누나가 이거
햇빛 이거 걸려서 모자 쓰고 다닌 적 있었어요. 5번님, 근데 4번님 왜 찍었어요? 이거는 좀 걸리는 원인이 좀 많아요. 그 한국인들이 13가지 급식판에 맨날 적혀있는 거 그거 아니에요? 2번? 아닌데? 그 급식판에 맨날 적혀있... 그... 대치님이다. 대치님이다! 급식판에 맨날 적혀있는 13가지 한국인들이 많이 나는 난리 적혀있고 그거 먹으면 그게 나가지고 대찐입니다 이거. 이건 대찐입니다. 대찐님 잘 가요. 뭐야? 롯데리아님 가신 거야? 봐봐, 아니라니까. 대찐님 맞다니까. 대찐님이라고요. 아니, 이 사람들이 어떡하죠? 누구 찍을까요? 저는 2번님 말이 동의해요, 전. 잠시만, 저 사람이 아니었다고? 저는 좀 헷갈린, 지금 너무 헷갈린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게 나인가 모르겠어요, 이거. 그 먹으면은 요게 나타나는 그니까, 그거라고. 급식판 옆에 적혀있는 거 그거 먹으면은 밑에 그 주의사항에 그거 나타난다고 나와있는데 그 증상이 나타난다고 나와있는데 그래, 이거 그거야. 그거랑 그건데 맞다고. 대찌님이라고. 대찌님이라고요 여러분. 대찌님이라고요. 대찌님이라고요. 네. 대찌님 찍으라고요. 네, 잘 자요. 틀렸다. 대찌님인데 이거 알레르기랑 두루다. 아토피. 그래, 맞다니까. 대찌님이었다니까. 대찌님이랑 말씀드렸어요. 내가 죽고 나서. 죽고 나서 못 듣겠지만 내가 대찌님이랑 얘기했잖아요. 두드러기가 안 나지. 예. 그리고 뭐야, 대찌님 사과해요. 아니 뭐라고? 고시나의 방송 보면은 이게 아니지만 맞는 것 같다고 얘기했다고요 지금? 네. 아이, 그 바보님이 질문하셔가지고 새우 화장하자 아니 저거 누가 동참했어? 무스 방송 보면 두드러기 나잖아요. 두드러기 난데. 두드러기 난데. 안돼, 이따 찐막 가죠. 네, 진짜 찐막 갑니다. 언제 끝나야 이제 이게 진짜 찐막. 더 이상 안 합니다. 일단 이거는 옛날이었으면 어렸을 때 이거 자주 가보는 곳이에요. 이젠 그 누가 뭐라 해도 꺾이지 않아. 오, 저 이거 그 놀랍게도 언제까지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는 다녔어요.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는 다녔어요. 나 이거 계속 다녔었는데 그 2년 전쯤에 끊었어요. 3번님 방송 꺼주세요. 3번님 방송 꺼주세요. 일단 제가 이거 어렸을 때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 애들 보면 너무 귀엽다고 생각하거든요. 난가? 난가? 지금은 그거에 따라 너무 내가 라이언가? 했는데, 종류가. 난가? 난 거 같은데? 라이언 난 거 같은데? 네. 일단 여기까지 힌트를 줄 것 같긴 한데 1번님이 너무 큰 힌트를 줘가지고. 어릴 때 다녀봤음. 이건 저희 동네에 없어요. 야, 이거 내가 라이언 같은데. 예. 난 내가 라이언 맞아. 내가 라이언 맞아. 이건 어쩔 수 없다. 이건 맞아. 이건 어쩔 수 없어. 어렸을 때 다녔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이거는 맞아. 이 내가 라이브가 맞아.
아 맞네. 나 라이어 맞아. 맞았어. 아 젠장. 너무 경솔했어. 아 젠장. 이건 아주 내 실력을 늘릴 수 있죠. 실력을. 네, 이거는 이제 국가대표로도 나오죠. 고스가 라이언데 라이어를 응원하셨던 사부님은 잘 가시고요. 화이팅 하세요. 저희 제시어가 뭔지. 아 이거는 다녔을 때 이거는 계속 거의 놀았기만 한 것 같은데. 아 일단 이거 아 미치겠네. 피할 수 없다. 아 일단 이것도 띠가 있긴 한데 늦었어. 아, 바보님 어쩔 수 없어. 라이어가 눈치 챌 것 같긴 한데 일단 띠가 있습니다. 띠 같은 팀이라면 저를 살려줄 것 같긴 하네요. 아뷰. 사부님 잘 가요. 잘 가요 사부님. 옹호했을 때 끝났어 이미 게임. 어? 아니야. 사부님 아니었어. 아니 왜 이거는 어떻게 아뷰가 나오는지 우건님이지 않을까. 델코시가 부른 노래가 뭔데. 뭐야 나 언제 다시 젠장. 발차기가 거의 주로죠. 이건 노력이 필요해요. 노력이 필요하고 괜히 노래 불렀어. 괜히 노래 부르고 화려하게 퍼블 당해가지고 진짜. 네 이거 먹고 분식집 가면은 딱 기가 막히죠. 이거 G10까지 해봤어요. 아닌가? 10층까지였나? 아무튼 거기까지 해봤어요. 띠는 아니 단어 전혀 달라요. 제 나이 바보님 단어 전혀 달라요. 10대까지 네. 땄고요. 그 위로 라이젠 있어서 못 따긴 했어요. 끊기도 했고. 와 어렵다. 라이어가 알았어 단어를. 뭐 이거 하면서 막 약간 구호가 있죠. 막 딱 이런 거는 그 전에 아까 말했던 게 그 이걸 입고 이제 분식집에 가면은 특정한 걸 먹으면 맛있다고 한 거예요. 뭐야? 하긴 근데 오버님이 따로 설명을 안 해줘가지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뭐 아주 멋있죠? 예 이거 뭐 다른 훈련 같은 것도 하죠. 저희 부사는 요거 띠를 올리려면은 49장에 갔었습니다. 저는 아닌가 49장 근처였나 49운동장이었나 아무튼 부산은 그런데 가가지고 갔어야 그거를 봤어야 됐는데 노란색 차가 서 있는 게 아주 진풍경이었어요. 수고하셨어요 링크님. 예 제 앞에 분이 뻔히 말하셨네요. 모르겠다.
오호. 대찐이 라이어 아닌 것 같은데. 봐봐, 아니라니까. 아니야, 초반에. 아, 근데 초반에 어떻게 얘기가 좀 있었는데. 아니, 잠깐만. 대찐이 맞는데. 그러면 일단은 평민이 맞다고. 저는 진짜 아니고 지금 6번님이랑 7번이 나오는데 약간 이거는 이미 눈치를 친 것 같은데 약간 6번님이 약간 이해를 약간 못하신 것 같은데. 어, 이해했어요. 저는 왠지 3번님은 아닌 것 같고 약간 7번이 같아요. 그건 제 느낌이. 야, 큰일 났다. 어, 제가 이해를 잘못한 건가? 어, 잠시만. 라이어. 제 노래를 이해하셨으면은 어떤 건지 알 텐데. 내가 라이어다라고 딱 느꼈는데. 네. 다셔를 의심하고 있어. 다셔를 의심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거. 불신에 났잖아, 지금. 네, 이거. 계절별로 옷이 다르죠. 그니까. 에라 모르겠다, 씨. 아니, 이거 진짜. 아니, 생각해보니까 7번님이 갑자기 이렇게 하셨다는 거는 자기도 이제 눈치를 채가지고 이제 포기를 한 거 아닐까. 저는 7번님 고르겠습니다. 저 고르든지 하세요. 저는 왠지 3번님의 말에 믿음이 갈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느낌? 고신대가 아닌가? 그니까 나는 애초에 내가 얘기하면서 내가 라이언인지 알았다니까. 네. 와, 뭐였어? 일단은 복싱 체육관이야. 복싱 와. 체육관? 일단은 광경님이 알고 있었네. 네, 맞아요. 제가 네, 알고 있었네. 네. 아니, 당연히 눈치를 못 채면 그게 더 이상한 거. 그렇죠. 제 노래 알고 아. 계셨죠. 네. 아무도 몰랐어요? 죄송합니다.